그 수메르 신화에서 인간 창조에 관한 기록들이 있는데, 우선 수메르의 아눈나키라는 존재들이 뭔줄 아셔야 해요. 이게 수메르에서 아눈나키라는 존재들이 43만 년 전에 지구를 내려오거든요. 근데 니비루라는 행성에서 내려오는데, 니비루라는 행성의 주민들의 단위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그게 여러 별에서, 여러 행성에서 온 여기 주민들이 합해져서 사는 그거 나라예요, 행성이에요. 그래서 그 시리우스계의 사람들도 있고, 플레이아데스라는 별에서 온 종족들도 있고, 오리온 자리에서 온 종족들도 있어요. 여러 종족들이 섞여서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엔키 종족은, 그 엔키와 엔닐이 나오잖아요. 근데 엔키 종족은 시리우스 종족이에요. 시리우스 종족인데, 시리우스 종족은 여섯 개의 커다란 부족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 다섯 번째 부족으로 생명과학 공학 부족이에요. 그래서 그 부족을 카 부족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엔키가 생명공학 과학 부족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라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 라는 플레이아데스의 황금빛 부족이라고 해서 일부족이에요. 플레이아데스는 크게 나눠서는 네 부족이 있고, 그걸 자세하게 나누면 각세 부족씩 더해갖고 12부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첫 번째 부족을 갖다가 라 부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카라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카 부족과 시리우스 제5부족과 플레이아데스 1부족 결합이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리우스에는 6부족 있는데, 각 부족마다 그 부족의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시리우스 제5부족은 카 부족으로서 생명과 공학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엔키가 속한 부족은 공학자 집단이에요. 그래서 엔키는 이제 주로 엔키가 속한 집단에서 생명공학의 창조를, 인간 창조에 관여된 인물들, 이제 존재들이 전부 다 엔키가 속한 요 가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엔키라는 종족, 엔키를 중심으로 해갖고 엔키 어머니에 해당되는 존재가 남무라는 여신이에요. 남무라는 여신이 모신인데 엔키 어머니예요. 이 엔키 어머니하고 엔키가 주동적인 역할을 하고, 또 하나 님마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님마는 엔키의 여동생이에요. 엔키의 여동생인데, 그러면서 엔리르 서자인 니누르타라는 분이 곰님이라고 부른 뜻이에요. 이 뜻이 한우예요, 한우. 이분이 엔리르 서자고, 그리고 요 엔리르 서자인 니누르타의 어머니가 되시는 분이에요, 님마라는 분이. 그리고 닌키는 뭐냐면, 여기에서 계속 나올 거예요, 지금. 닌키는 누구냐면 엔키 부인 이름이에요. 닌키는, 그리고 닌기시지다라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요 생명과학에 이제 참가하는 엔키의 아들 이름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은 원래가 수메르 기록을 이어받은 거예요. 사실은 수메르 기록을, 수메르 기록이 바빌론이라고 건너가가지고, 그게 바이블이란 말이 뭐냐면 비블로스에서 온 단어예요. 이게 비블로스는 파피루스를 생산하던 도시예요. 바빌론이야, 바빌론. 바빌론 근처에 있던 바로 그게 비블로스라는 곳인데, 그 파피루스, 이게 성경이란 말은, 바이블이란 말은 파피루스에 적은 글,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파피루스를 생산하던 도시 이름이 아까 비블론인데, 그 비블로스인데 거기 이름을 따가지고 아까 이제 바이블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은 아까 바빌론에서 쓰여진 거예요, 성경이.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수메르 문서가 그대로 바빌론에 전해져 가지고 그거를 보고 쓴 거라고 성경이. 그런데 성경은 이게 수메르어를 잘못 번역한 것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수메르어가 이제 다중의 뜻이 있었는데, 하나의 단어들마다 그 단어 뜻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단어 뜻을 지금도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이라는 뜻이 있는데, 아담이 검붉은 찰흙이란 뜻이에요. 아담이란 말이. 아는 검붉다란 뜻이고, 담은 찰흙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수메르 원어에서는 여기 아담이란 뜻이 이런 뜻이 아니고, 지금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지금 제카리아 시침도 이렇게 번역을 해놨네. 그런데 여기 수메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것만 알았지, 이것이 원래 두 가지 뜻이 있었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원래의 뜻은 아란 뜻에가 검붓다라는 뜻도 있었는데, 형용사로는 검붓다인데 명사로서는 피라는 뜻이었어요. 피예요, 피. 명사로서는. 그러니까 요거는 찰흙이라는 뜻도 있었는데, 담이라는 게그 한국말이에요. 한국말 똑같아요. 뭐 담에 걸리다 그래서 약간 걸쭉한 상태를 말하잖아요. 담 같은 게 이렇게 계란 난자 같은 거. 이게 계란 말하는 거예요. 담이라는 게 담, 담. 그게 이제 찰흙이란 뜻이었는데, 찰흙도 약간 이렇게 묵컹묵컹하잖아요. 이렇게. 이런 찰흙이란 뜻이, 뜻도 있었는데, 동시에 이 담이란 뜻에는 난자란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난자와, 그러니까 지구 여성의 난자에다가 우주인들의 피를 섞어가지고 만든 존재란 뜻으로 아담이라고 불렀는데, 이거를 검붉은 찰흙으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수메르 문서를 해, 그러니까 수메르 용어를 오래전에 이제 잊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뜻이 두 가지 뜻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게 유전자 복제라는 거 상상치도 못했으니까, 이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잊어버려,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문명이 쇠퇴돼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걸 상상치도 못했으니까 피와 난자라는 뜻을 검붉은 찰흙으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찰흙으로 인간을 만들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좀할 건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경 이야기는 다 삭제를 하고요. 제카리아 시친이라는 사람이 그 엔키의서라는 책을 썼어요. 제카리아 시친.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동호하지 못하는 많은 내용도 있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그 제카리아 시친이라는 사람이 한 3, 4년 전에, 제가 3600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10만 800년이에요. 이게요. 3600 곱하기 2800. 그러니까 10만 년이 지나가지고 엔키가 43만 년 전에 온 거예요. 지구를, 지금 현재 시간으로부터 43만 년 전에 엔키가 지구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10만 년이 지난 다음에 인간이 창조됐다니까, 인간이 33만 년 전에 지구에서 창조된 거예요. 33만 년 전에. 이비루 절대절명 위기와 사명감 등은 잘 모르는 젊은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구와 화성으로 이끈 것은 모험과 흥분, 미지의 행성에 대한 호기심이었습니다. 그들은 곧 지구 등이 휘는 노동 강도와 환경 변화에 따른 신체적 스트레스로 불만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엔키는 이런 움직임을 눈치채지 못하고 자신의 일을 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는 앞주 자신 주거지에 연구실을 만들어 아들 닝기시지다와 지구 생물체의 유전적 특징과 생사의 비밀을 연구하는 데푹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엔키 부족이 카아 부족이야. 카아 부족.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이 부족들이 생명공학자 부족이에요. 예, 생명공학자예요, 엔키가. 여러 생물체 중 특히 그 관심을 끈 것은 높은 나무에 사는 작은 동물이었는데,
그것들은 앞발을 마치 손처럼 쓰고 걷는 것처럼 똑바로 서기까지 하는 신비한 동물이었습니다. 이상 징후를 처음 발견한 것은 닌우루타였습니다. 앞뒤에서 에딘으로 수송되는 금광석의 양이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니누르타 앤닐은 작업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앞주로 향했습니다. 앞주 아누나키들은 니누르타와 앤닐에게 노동이 너무 힘들다는 점, 지구 환경에 적응되지 않아 몸이 안 좋다는 점, 매일매일 음식의 메뉴가 똑같고 생명나무 과즙도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엔키, 엔닐, 니누르타는 저들을 니비루로 귀환시키고 새 인력을 받는 게 좋겠다는 하부를 하고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날 밤 아누나키들은 지구 총책임자 엔닐을 사로잡아 이 중노동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작업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도록 요구하자며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작업 도구에 불을 붙여가지고 손에 들고 앤리르 숙소로 쳐들어가 경호원을 억류하고 농성했습니다. 만일 요구 조건을 무시한다면 우리가 가진 무기로 광산을 파괴하고 당신들도 모두 죽여버리겠다는 아누나키들의 기세에 당황한 엔닐은 아누에게 이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엔닐이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인가? 이에 대해 엔키는 엔닐이 문제가 아니고 광산의 노동이 과중한 것이 원인입니다. 아누는 금체굴 및 수송은 무슨 일이 있어도 차질이 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해결책을 모색하라는 전가를 회신했습니다. 아누나키 지도자들이 방안을 모색할 때 엔키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새로운 인력으로 교체한다 해도 그들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같은 불만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 아예 노동할 수 있는 생물을 만들어 그 생물에게 아누나키들의 노동을 대신하게 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엔닐은 무릇 생명이란 셀수 없는 기간의 진화에 의해 생기는 것이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이게 무슨 핵의 망측한 소린가? 이에 대해 엔키는 지구 생물의 특징을 연구하던 중에 그와 같은 이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동물이 이미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생물에 우리의 정수를 덧입히는 것뿐이고, 그러면 그 생물이 우리의 고민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며, 니비루 최고 의학자이자 생물학자인 님마에게 동물을 구했습니다. 님마에게 동물을 구했습니다. 님마도 처음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인기시치다가 그동안 연구실에서 조사한 내용을 소상히 설명하고 자바와 철창에 가둔 그 생물을 보자 긍정적으로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엔키, 님마는 원시 노예 노동자, 그들이 루루라고 칭한 생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시 노예 노동자, 그러니까 인간을 처음에는 뭐라고 만들었냐, 뭐라고 이야기를 붙였냐면, 여기 처음으로 이렇게 유전자 조작으로 해갖고 만들어진 인간이 루루라고 명칭을 붙였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야. 루루 종족이 살고 있어요, 현재. 지구상에. 어디서? 나시족이 루루족이야. 리장에 있는 나시족이 루루족이야. 그리고 또 그때는 나시족 근처에도 또 많이 있어요. 루루라고 자기 성씨가 루루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엔키는 아누나키 리더들에게 유전자 조작을 통한 원시 노예 노동자를 만들 것을 제안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엔키는 그 생물은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직립해서 두 발로 걷고 앞발을 손으로 사용하며 스텝 지역의 동물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 생물은 풀을 먹고 도랑은 물을 마시며 살아가고 있는데 온몸이 털로 덮여 있고 머리는 산발의 사자의 갈기와 같으며 영양들과 같이 뛰어다니고 있다며 그 생물의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아누나키 리더들은 엔키의 말에 매료되어 큰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엔리는 에딘에서 그런 생물은 본 적이 없다며 불신의 태도를 취했습니다. 엔키는 그 연구실로 그들을 안내하였습니다. 연구실에는 튼튼한 나무 창살 안에 그 생물 몇 마리가 갇혀 있었습니다. 그 생물들은 아누나키를 보자 점프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으르렁거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의 아들 닝기시치다가 그들의 DNA를 조사해 본 결과 그들의 DNA는 우리의 것과 유사하게 두 주로 염기 서열이 뱀처럼 꼬여 있는 형태다. 그들의 DNA에 우리의 형질을 더해준다면 그들은 노예, 노동자가 되어 우리의 명령을 이해할 수 있고 우리의 복잡한 기계를 다룰 수 있어 앞주의 아누나키들을 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으며 금체굴이 다시는 지장받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엔키는 흥분된 어조로 아누나키 리더들을 설득했습니다. 엔릴은 그것은 심히 중대한 문제이며 나는 별로 내키지 않는다. 우리가 지구에 온 것은 금을 채굴하기 위한 것이지 조물주 역할을 대신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행성 간 여행의 근본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다. 님만은 창조주는 우리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었다. 창조주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리 완벽한 존재로 또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만들었겠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지혜로 우리는 첨단 기기들과 행성 간 운행을 가능케 하는 전투함도 만들 수 있었고, 무서운 무기로 산을 찢어 발길 수도, 금으로 대기의 이상도 고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님마가 무슨 주장을 해? 창조주가 아니라는 거야. 창조주가 따로 있어. 그러니까 이 존재들도 창조주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들이야. 그러니까 창조주라는 거 따로 있다는 거야. 창조주가 아니야. 얘네들이. 그런데 이 신들을, 요 존재들을 우리는 신이라고 부르지 않아. 근데 신을 창조주로 만들어버렸어. 지금. 응? 우리의 지혜로 이미 존재하는 생물에 약간의 기능을 추가하는 것은 새로운 생물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다. 노예가 아닌 조력자로 그들을 쓰일 것이고 우리는 중노동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지혜가 우리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든지 이것은 조물주에 의해 이미 예정된 운명이라 판단합니다. 며 엔키에게 동조했습니다. 이 문제는 심히 중차대한 것으로 아누에게 보고하고 결정을 받자는 엔릴의 의견에 따라 니비루의 의견에 통신 빔으로 보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수메르 점토판이 어떻게 생긴 건지를 알아야 해요. 그 수메르 점토판이라는 곳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자주 나와요. 이게 많이 있어.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수메르 점토판이라는 게 커다란 판에 돼 있는 게 아니야. 손바닥만한 판에가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그러니까 이런 조각들을 이게 다 같은 내용이 수도 없이 반복되기도 하고 또 다른 내용들을 이렇게 비교해 갖고 맞춰보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근데 요거는 에메랄드 판에가 기록된 거야. 그래서 이 판은 그 전체의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돼 있다고 이렇게 싹 기록이 돼 있다고. 그런 것뿐이지 이 판이 원판이 있네 없네 그거를 싸우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이런 조금 잘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점토판에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실 여기 요 기록이 진실이 아니다고 주장할 수가 없어. 이 점토판에가 엄청 많기 때문에. 응? 근데 점토판이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막돼 있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여기 에메랄드 판이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오랜 토론 끝에 아누는 금체구를 위해 이 존재가 꼭 필요한 것이라면 실행하도록 하라. 님마가 의학과 생물학에 조예가 깊으니 님마의
그 님마의 도움을 받아 작업을 성공시켜라는 전가를 보내왔습니다. 생명의 지배에서 작업은 진행되었습니다. 엔키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두 생명체의 DNA를 합성할 것인가, 어느 정도 비율로 할 것인가, 정자와 난자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어느 생물을 자궁에 착상시킬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우선 남성 아눈나키와 지구 생물 암컷을 성교시켜 임신을 시켜보자는 님마의 의견에 따라서 성교를 시키고 결과를 기다렸으나 임신은 되지 않았습니다. 자,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다음에는 지구 생물 암컷으로부터 난자를 추출해 남성 아눈나키의 정자와 수정시킨 다음 지구 암컷을 자궁에 착상시켰습니다. 임신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가슴을 조여리며 임신 기간 내내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기간이 지나도 출산은 되지 않았습니다. 절망적인 마음으로 님마는 제왕절개를 했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엔키와 님마는 기쁨의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아이는 이상했습니다. 아이의 앞모습은 온몸이 털로 덮여 있고 손도 지구 생물의 그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뒷모습은 아누나키의 모습과 같지만 어딘지 불만족스러웠습니다. 아이는 지구 생물 암컷의 젖을 먹고 자랐습니다. 그 아이는 성장이 빨랐지만 그 손은 아누나키의 첨단 기기를 다룰 수 있는 손이 되지 못했고 말도 하지 못했으며 오로지 으르렁 착착거릴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시도해 보아야 합니다.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계속 비정상적인 아이가 출산되었습니다. 귀머거리, 사팔뜨기, 장님, 팔다리 마비, 간 기능 이상, 허파 이상으로 호흡 곤란 등등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무언가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엔키, 님마, 닌기시다는 깊은 고민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때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시도하였지만 단한 가지는 해보지 않았다. 그거는 수정 후에 아눈나키의 자궁에 착상시켜 임신시키는 것입니다. 님마는 아눈나키 중 누가 그런 괴물을 자기 자궁에 착상해 임신과 출산을 하려 하겠는가? 엔키는 나의 아내 닌키라면 나의 부탁을 들어줄 것입니다. 닌키는 앞주로 불렀다. 닌키를 앞주로 불렀다. 닌키는 손살에 치며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실망한 엔키에게 님마가 이 과업은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그 수정체를 자궁에 착상하여 발생하는 위험은 내가 감수하는 것이 옳다. 내가 지원할 것이다. 며 굳은 결의를 보냈습니다. 다시 한번 아눈나키 정자를 지구 생물 암컷의 난자에 수정시킨 수정체를 님마의 자궁에 착상시켰습니다. 지구 생물의 임신 기간보다는 길게 니비리루 통상 임신 기간보다는 짧은 시간이 흐른 다음 님마가 사내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얼굴의 각 부분 및 팔다리는 완벽하였습니다. 온몸이 털로 덮이지도 않고 피부가 아누나키의 그것처럼 부드러웠으며 머리 색깔은 검은색이었습니다. 피부색은 앞주 색깔처럼 검붉은 색이었습니다. 드디어 완벽한 인간을 내가 만들었다며 기쁨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는 울고 젖을 찾았고 님마는 아이에게 젖을 물렸습니다. 엔키는 님마에게 그 이름을 어떻게 부를까 문의했으며 님마는 그 아이에게 아담이란 이름을 선물했습니다. One who like 지구 찰흙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담이란 말이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엉망이 돼버려요. 이렇게
피와 난자란 뜻인데 이걸 갖다가 지구 차력이라고 만들어 버렸으니 그러니까 차력으로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다 이렇게 돼 버린 거야 지금 이게. 이게 이런 뜻은 아담을 위해 새로운 생명 집에 별도 공간을 마련하고 그곳에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는 성장에도 노동을 면제받는 것이며 최초 인간이자 인간의 모델로 보존될 것입니다. 님만은 만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노하우를 알았으니 인간을 대량으로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런 다수 아눈나키 자궁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가 새로운 고민거리가 되었습니다. 님마의 제안에 따라서 님마의 의료 인력이 앞주로 초대되어 아다무를 관찰하게 하였습니다. 아다무는 그러니까 아다무라는 거는 뭐냐면 이 존재의 이름이야 그냥 이 이름이고. 아담우라는 건 이름이고, 이 존재의 이름이야, 아담우는. 그런데 요렇게 생산된, 이렇게 탄생된 지구 인간들 전체를 갖다 뭐라고 불렀냐면은 지구인들. 그거를 루루라고 부른 거야, 루루. 이렇게 노동자 인간들을. 그걸 루루라고 부른 거야. 요거는, 아담은 이름이고, 별개의 이름이고, 이 전체를 지구 인간을 뜻하는 말은 루루라고 불렀다고. 그래서 루루족이 지금 살고 있다고. 곤명에서. 자, 아담을 관찰했습니다. 아담을 보고 매혹된 여성 아눈나키들 중 7명이 기꺼이 임신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수정체를 아눈나키의 자궁에 착상시키고 정해진 기간이 지나자 7명의 흠없는 남자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문제는 다시 대두되었습니다. 한 번에 7명씩 출산해서 앞주 아눈나키들이 노동력을 대체할 정도 인간을 만들려면 여성 아눈나키들에게 너무 많은 희생을 요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성 인간들을 출산하고 그들이 서로 짝을 지어 그 수를 늘리도록 하자는 안이 제시되었고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우선은 아담의 짝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엔키는 다시 한번 부인 닌키에게 부탁을 하였으며 님마는 아담을 보고 호감을 느껴 이번에는 기꺼이 임신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신 기간이 지나고 닌키는 여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아담의 갈비뼈를 해가지고 뭐막 했다는데 그게 뭐냐면 갈비뼈 여신이란 게 있어. 그러니까 또 다른 요게 이 판만 있는 게 아니라고. 순메르 판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서 이제 의심받고 있는 게 이런 부분들이 성경과 너무 비슷하다는 이야기야. 그런데 이제 여기 수메르 점토판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의심을 받고 있는데 얘가 지금 수메르 점토판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굉장히 많아요 여러 판인데. 그런데 그 다른 판에는 뭐냐면 엔키 원래 여기 다른 여신이 어떤 이제 생명체들을 창조를 해. 근데 생명체들을 엔키가 그 8개의 생명체를 창조했는데 8개의 생명체를 다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여신이 화가 나가지고 생명을 만드는 그 여신이 화가 나가지고 엔키를 죽여버리려고 그래. 그래갖고 엔키가 병에 들어가지고 그거 죽게 돼요. 그런데 이제 엔키하고 화해를 해. 여우라는 존재가 엔키하고 화해를 시켜요. 그 다른 기록에서 보면 엔키하고 화해를 시키는데 엔키가 모든 곳에 이제 병을 들었으니까 그 병든 곳마다 그 엔키를 치료해 주는 그 치료 신들이 따로 있어. 엔키를 치료해 주는 신들이 그 치료해 주는 신 중에 하나가 엔키가 갈비뼈가 아팠을 때그 갈비뼈가 리바냐. 리브야 갈비뼈란 말이 리브. 그 니브라는 여신이 갈비뼈를 치료해줘. 거기에서 갈비뼈를 치료해줄 때, 그때 여신 이름이 리브야, 리브.
그래서 아담과 이브란 말이 거기서 나온 이야기 같아. 그 지금 여기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티아맛이라고 이름이 지었는데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때 이제 우리들이 지금 여기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이거야. 지금 엔키의 이름이 뭐냐면은 엔키의 다른 이름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엔키가 창조주로 등장을 하잖아. 이렇게 아 인간을 만든 신으로 엔키가. 근데 엔키의 다른 이름 중에 하나가 아벨이야. 아벨. 엔키의 이름 중에 하나가. 그런데 옛날에는 신들이 엔키는 40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 엔키는. 그래서 그 40개의 이름을 사람들이 붙여준 거야. 사람들이 그 엔키에게 아시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야, 이게. 근데 티아마스 출산 이후에 7명의 그러니까 요 존재가 쉽게 이야기하면 이브라는 존재야. 이브라는 존재를 갖다가 티아마치라고 이름을 붙이고 7명의 여성 아눈나키 여성 아눈나키들의 여성 지구인 아이 일곱이 태어났어. 그래가지고 이제 7명의 남성과 여성 지구인이 준비됐습니다. 그러니까 14명이네 합해갖고 14명의 남녀들에 의해서 그들의 후손을 낳아서 충분한 인력이 만들어질 것이고 지구 그래서 요게 뭐냐면 하여튼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야. 이게 아누나키들은 힘든 노동에서 해방될 것이다며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엔키, 닌키, 닌기시디다, 닌마는 생명나무 과즙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 여기 이제 닌마가 누구냐면 닌후루싹이라고도 해. 이게 닌후루싹이라고도 하고 닌후루싹이라고도 해. 그러니까 엔키의 그러니까 배다른 동생이야. 엔키하고 형제간이야. 이게 닌마가. 그러면서 이 존재가 누구냐면 닌우루타의 엄마야. 이게 닌우루타의 닌마가. 큰 울타리로 쌓인 공간에서 그들은 자유롭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인간을 창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존재가 이 존재야. 닌마. 엔키는 아담과 티아마스를 노동을 면제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존재들은 특별한 존재이지 가장 먼저 모델이 된 존재들이야. 이 존재들이 아담과 티아마시. 요거는 여성적인 모델이 된 거고 여성의 모델이 된 거고 요 존재는 남성의 모델이 된 거야. 그래서 그들을 에리두로 데려가서 모두에게 전시하자며 에덴에 여기 에덴이 에덴이야 이게 에덴. 에덴 내에 위치한 엔키의 도시 에리두로 그들을 데려갔으며 울타리 안에서 자유롭게 지내도록 했습니다. 에딘은 여기 에딘이란 곳이 에덴 말하는 게 에덴. 에딘은 아눈나키들뿐만 아니라 이착륙장 그래서 에딘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 여기 뒤. 요거는 물이란 뜻이고 애는 아로도 읽어. 그러니까 아텐이라고도 있고 아딘이라고도 있고 요건 텐이라고도 있고 띵기르 내가 설명을 했잖아요. 뒤에 띵 로켓이란 뜻이야. 이게 이착륙장. 그러니까 여기 로켓의 이착륙장이란 말이야. 여기가 에딘이 아눈나키들뿐만 아니라 이착륙장은 아눈나키들과 화성의 마르둑과 이기들도 그 소문을 듣고 아담무와 티아맛을 보러 왔습니다. 그들은 경이 그 자체였으며 모든 아누나키들이 기대감에 가득 찬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원시 노동자가 만들어졌으니 우리의 중노동도 이제 끝입니다. 아누나키들은 그들의 성장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이 원시 노동자들을 전체를 통틀어서 부르는 이름이 루루라고 불렀다고. 루루.
지구인들은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신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엔키의 아들 닝기시 지다가 지구인 울타리 밖에 관찰소를 만들어 밤낮으로 지구인들의 행동을 관찰하였습니다. 그 관찰에 의하면 지구인들은 자연스럽게 짝짓기를 하였지만 그 결과는 없었습니다. 엔키는 이 문제를 숙고한 다음 서로 다른 종을 결합시킨 하이브리드는 생식 능력이 없는 것처럼 이들도 생식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DNA가 지구 생물의 DNA에 합쳐지는 과정에서 일부 아누나키 유전자 정보가 지구인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앞주 아누나키들은 대체 노동자의 양산이 실패할 것이라는 루머에 벌써 반기를 들고 재차 폭동을 일으킬 기세였습니다. 닝기시 지다와 엔키, 님마와 지구인 둘만이 있는 상황에서 닝기시 지다는 은밀하게 실험실 문을 닫고 수면가스를 방출했습니다. 그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닝기시 지다는 엔키와 님마의 갈비뼈에서 골수를 채취하여, 여기에서 이제 그 이야기 나오구만. 아다무와 티아마스 갈비뼈에 이식하고 봉합까지 신속하게 마쳤다. 그들이 깨어나자 닝기시 지다는 자랑스럽게 이제 지구인의 DNA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도 있는 여기 DNA를 빼가지고 다시 추가를 했다는 거야. 이렇게 빼다가 그래가지고 님마는 개의치 않았지만 아담과 티아맛을 에딘의 과수원에서 자유롭게 거주하도록 주선을 했다. 그러니까 아담과 티아맛은 이제 그들이 벌거벗은 상태라는 것과 그들이 남성과 여성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둘은 나뭇잎으로 앞치마를 만들어 그들의 국부를 가려 짐승들과 자신들을 구별했습니다. 지구인 남녀는 생식 기능이 없어 번식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해법으로 우리들의 DNA에 그들의 DNA 중 필요한 요소를 두 가지를 더 첨가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이 생식 기능을 갖추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각도 더 발달하여 남녀가 구분됨을 안 하고 앞치마를 하여 짐승들과 자신들을 구분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앤닐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나는 탐탁지 않았고 우리가 조물주, 그러니까 여기 7명의 다른 존재들도 이게 생식기능을 갖추게 됐구만 이제. 이 모든 일이 나는 탐탁지 않았고 우리가 조물주 역할을 하는 것에도 반대하였습니다. 너는 이미 존재하는 생물의 DNA에 약간의 조작만 가하면 원시인 노동자를 만들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너 모든 시도는 실패했다. 그러자 이제 우리 아누나키의 DNA를 전부 지구 생물에 이식시켜 그들을 우리와 같게 만들어 그들의 생식 기능을 갖추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이 장수를 하게 되었다니 지구인과 아누나키의 차이점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엔키는 님마에게 이 상황을 중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님마는 우리의 지배권자 엔닐이여. 비록 우리의 DNA에, 그러니까 님마가 엔닐과 엔키와 여기 엔키와 이렇게 삼형제야, 형제. 이렇게 님마는 형제야. 비록 여성이고 비록 그들은 DNA에 우리 아누나키의 DNA 특질을 추가하여 생식 능력을 구비하게 하였지만 장수를 누리는 클레오티드는 주지 않았으므로 우리와 같이 장수할 수는 없어. 엔닐이시여, 원시 노동자를 확보 못하고 니비류가 파멸되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엔닐이시여, 원시 노동자를 확보하지 못하고 니비류가 파멸되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해서라도 지구인이 번식하여 금 채굴을 해서 니비류를 구원하는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엔닐은 님마에게 화를 내는 대신에 그 수하들에게, 그렇다면 저들을 자기 분수에 맞게 금 채굴 노동자로 사용하라.
그리고는 더는 보기 싫으니 앞주로 보내라. 그리하여 아다무와 티아맛은 에덴에서 추방되어 앞주로 가게 됐습니다. 여기서는 에덴이라고 써졌는데 에덴, 에딘이라고도 하고 아까 거기 수메르 기록은 에딘으로 써졌죠. 그래서 여기가 그 로켓이란 뜻이야. 에딘이란 말은 로켓이 로켓 이착륙장이야. 여기가 에덴이 신들이 사는 땅이었어. 근데 신들이 사는 땅에 특별히 한 존재를 창조해 달라고 부탁을 해. 수메르 기록에서 엔리이 엔키와 남무를 초청해. 엔키 어머니인 남무를 초청을 해가지고 거기 초청한 장소가 어디냐면은 뭐라고 나와? 초청한 장소를 쉬임티라는 장소에서 해. 근데 요 이야기를 다시 이제 에덴 동산을 설명하면서 요 이야기를 다시 할 거니까 오늘은 성경 이야기에서만 보자고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게 교차 검증이에요. 그리고 다른 데가 기록이 돼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야. 다른 데가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 수메르 점토판에만 기록돼 있느냐? 그러니까 점토판에도 이 에메랄드 판에만 기록이 돼 있느냐? 또 다른 판에가 기록이 돼 있느냐?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일인 거예요. 교차 검증을 하지 않으면 이거를, 그런데 성경 이야기는 교차 검증할 데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이제 저기 뭐야, 여기 한문에 금문이잖아. 금문에가 그 이야기 나와. 왜냐면 아까 아담 최초 아담을 포함해 갖고 8명의 남자야. 8명의 남자, 8명의 여자를 그렇게 만들었다는데 기록이 좀 틀려. 그건 왜냐면 여기 옛날에 인신이라고 요 글자가 여덟 팔자야. 여덟 팔자. 8명의 신이야 지금. 8명의 신인데 이 여기 신이라는 글자라고 했잖아요. 밑에 게 여기 신이라는 글자고. 요게 여덟 팔자라고, 여덟 팔자. 근데 여덟 팔자인데, 이 한자뿐만 아니라, 옛날에 고대 문자라는 거는 굉장한 다중성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거에 다중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연구를 안 해가지고 엉망이 돼버린 거야, 해석들이. 그 해석에는 항상 다중성이 있다고. 그런데 이 여덟 팔자로도 해석을 하지만, 요 글자가 어딘 사람 인자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 이렇게 요게 뭐야 이게 요게 아동할 때 아자잖아. 이렇게 아동할 때 아자를 여기 위에다 이렇게 쓸때 요게 무슨 글자냐면 이렇게 그때 어진 사람 인자야. 이게 그러니까 사람 중에서도 어진 사람 이렇게 성인 그런 신인 이럴 때 요거 인자를 요게 인자야. 이렇게 하면 그게 그런 사람 인자. 그러니까 인신이라고도 읽어 이거를. 팔신이라고도 여덟 팔자를 갖고 팔신이라고도 있고 인신이라고도 있는 글자야. 그러니까 사람 신 여덟 명의 사람 신 이야기가 똑같은 나와. 지금 여기 한자에 지금 나오잖아. 그러니까 뭐든지 중요한 게 교차 검증이라고. 여기에 나오지 지금. 아까 여덟 명의 신들이 이야기 나오잖아. 남녀 신으로 해 가지고. 라는 책을 보면은 마고 궁이 소이 이렇게 되잖아. 이게 삼신할머니야. 마고 궁이 소이가 그런데 마고가 궁이와 소이를 낳았어. 근데 궁이가 다시 황궁씨와 청궁씨를 낳아. 궁이가 황궁씨와 청궁씨를 낳고 저기 백소씨 그게 이제 소이가 백소씨와 흑소씨를 낳는데 이들이 백소씨 흑소씨가 부부야. 부부. 부부들이야. 부부들이니까 네 명이야. 그러니까 황궁씨 부부하고 청궁씨 부부, 백소씨 부부, 흑소씨 부부 그러고 여덟 명의 존재야. 그 아까 여덟 신이 정확히 일치되잖아 지금. 그래서 여덟 신이고 또 다른 이야기들 이제 교차검증 말에 이집트 여기 신화를 조사를 해갖고 써놓은 책인데 야 이거는 거기 판스퍼미아야. 판스퍼미아 내가 쓴 책이야. 근데 이거를 다시 조사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요 책에서 그대로 옮겨놓은 건데 이집트 케메누라는 게 헤르모폴리시야. 케메누가 헤르모폴리시인데 요게 케메누라는 시인은 8명의 신을 모셔놓은 곳이야 이게. 근데 8명의 케메누라는 이름 자체가 여덟 신의 도시란 뜻이에요. 그런데 요 여덟 헤훗 헤훗 케퀴 케퀴 케레헤 케레헷
그리고 여덟신이야. 그리고 이들을 이끄는 테오티가 누구냐면 토트야, 토트. 테오티와 함께 이집트 전체에서 가장 오래된 신계를 형성한다. 그러니까 사람 신이라고 그랬잖아. 이게 그 이야기야, 지금. 그래서 아까 이제 내가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복희유아도 똑같은 이야기가 써졌어. 복희유아도 여호와가 인간을 만드는 자, 여기 산애경이라든지 이런 여기 시 여호와가 인간을 창조하는데 여호와의 기록이 또 그렇게 써졌어. 여호와의 기록 중에 하나가 여호와도 원래는 창조된 인간 중에 하나였다. 그런 이야기가 또 써졌어. 여호와도. 그러니까 인간이 신이 된다고. 인간이 신이야. 그래서 아까 아담 저기 뭐야 그 창조 그 창조 주체로 등장하는 그 뭐야 엔키라는 신의 여러 40개의 이름이 있었다고. 엔키라는 신의 그중 하나가 아벨이다고. 아벨이라고 불렀어 원래. 벨 마르둑의 아버지 이런 뜻이야. 아벨이 표면에 있는 땅바닥에서 한 줌의 흙을 뭐 흙을 지어서 뭐 심장을 만드십시오. 나는 기품 있는 장인을 만들며 진흙으로 뭐 이래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또 수메르 점토판에 또 써졌어. 그러니까 아까 그 이야기 그 에메랄드판의 기록은 너무나 성경하고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는 거야 지금. 그거 위에 나의 여신 아내가 분만할 것이며 여덟 명은 출산하는 여신들이 이렇게 이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아까 에메랄드판의 기록이 아니라 점토판의 기록이야. 그러니까 점토판에도 수많은 점토판에도 써졌어 이게. 근데 내용이 약간 비슷하다. 약간씩 틀려 내용이. 약간씩 틀리지만 그 전체적인 내용은 비슷한 내용이 써졌다고 전부 다. 예, 그 써있잖아. 땅 어머니 그대 위에서 나의 여신 아내가 분만할 것이며.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은 이제 여기서 주신 그 아내 여신이잖아 이게. 아내 여신 나의 아내 여신이라고 그랬잖아. 여기 닌키야, 닌키인데 여기는 아내 여신은 이게 엔키의 아내 여신은 닌키고 어머니 인 땅의 어머니 그대 위에서. 그러니까 땅의 어머니는 누구냐면 남무란 여신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들이 약간 틀려. 그러니까 누가 약간 틀리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아까 에메랄드판에가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거야. 그 같은 내용들이 써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다른 내용들이 써졌다고. 여기 보면은 모시는 시행착오가 계속되는 가운데 손은 펴지지만 구부리지 못하는 자, 벌수 있는 사람에게 등불을 들려준다. 발목이 삐어서 쩔뚝거리는 자, 야만인에게 태어난 멍청이 오줌을 질질 싸는 자, 몸에 생식기가 없는 자만 나오기만 했다. 이거 에누마엘시에 나오는 점토판의 이야기야. 그러니까 여기 사방군데 기록이 써졌다고. 점토판에가 사방군데 써졌어 이 이야기가. 그래서 시인면의 여왕이자 엔키의 어머니인 남무가 지금 이제 이런 것 여기 이제 어떤 기록에는 남무가 주체로 나와 이제 이게. 그러니까 여기 약간씩 틀려. 여기 주체로 나오는 존재가 누군가 그런 것들이 틀려갖고 두 신은 형태가 잘못된 인간을 여러 창조하고는 논쟁을 시작한다. 이게 뭐가 잘못돼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이런 기록들이 거기만 있으면은 문제가 되지만 수많은 점토판회가 이런 기록들이 자주 나온다고. 의심할 수가 없어 그거. 그리고 또 다른 여기만 있는 게상이야. 그러니까 내 동영상을 끝까지 다 봐야 해. 내가 동영상인데 여기가 논모라는 존재야. 이 존재들이 우주에서 온 존재가 요게 자 요게 논모야. 논모 논모들인데 논모라고 써졌잖아. 근데 이집트의 옛날에 도시를 뭐라고 그랬어? 노모스라고 부르는 거야, 도시들을. 왜냐하면은 신들이라는 이게 도시라든지 뭐 국가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신의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일관성이 있어야 해. 무슨 진술을 하려면 내가 하는 이야기들은 100%다 일관성이 있어.
야, 도시라는 건 전부 다 신의 이름이다. 최초의 인간들의 이름이다. 그것을 작성한 사람들의 이름이다. 아, 케네디도 마찬가지잖아. 무슨 건축물이라든지 무슨 기념비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신의 이름을 붙인다고. 케네디 마찬가지야. 코레도 신의 이름이다고 전부 다. 이름이야. 그러니까 넘모라는 이집트에서는 도시라는 뜻이 바로 넘모스야. 넘모스. 넘모 이름을 딴 거야. 넘모. 시리우스에서 요 시리우스에서 온 존재인데 이 존재를 최초의 시리우스의 우주는 암마의 알이라고 불렀어. 암마의 알. 암마가 뭐야? 아, 엄마잖아 한국말로 지금. 근데 암마에게서 7가지 언약을 내렸는데 이 암마에게서 포 안에서 4개의 쇄골이 생겼고 이 포가 갑자기 그로 튀어나오더니 4개의 씨앗이 튀어나왔다. 이 4개의 씨앗이 이게 8개의 씨앗으로서 남성성, 여성성, 도합, 8개의 천상의 생명체를 만들어주고 있다. 이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잖아, 아까. 파리신하고. 같은 이야기가 다 써진 거야. 아까 여기 뭐야, 부도지 이야기나, 여기 이야기나, 시리우스 이야기나, 다 같은 이야기가 써졌다. 그러니까 교차검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야. 그런데, 여기 도곤적 신화 말고 묘적 신화가 있어. 묘적 신화는 아담과 이브 첫 조상, 인류 첫 조상을 인류 첫 조상이 아담과 이브라는 점에는 나와. 이제 아담과 이브가 카인과 아벨을 낳았다는 기록이 없어. 거기서는 그 신화에서는 인류 첫 조상인 셋을 낳았다고 써졌어. 아담과 이브를 낳은 게 아니야. 그래서 그 부분이 이상하다는 거야 지금. 여기, 왜냐면, 엔키라는 존재가, 바로 아벨이라니까? 엔키라는 존재가. 그런데, 여기, 이제, 티벳 신화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아니, 아까 묘적 신화하고 티벳 신화가 또 있어. 근데, 티벳 신화하고 묘적 신화에서는 동시에, 뭐라고 말하냐면, 첫 조상들이, 아담과 이브라는 첫 조상들이, 셋만 나왔다고 써졌어. 셋을 나왔다고. 그 점이 틀리다.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